자, 우리 13번은 지금 딱 보아하니 이게 어순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알수 있고, 그 다음에 어순, not until 있으니까 뭐예요? 아, 이거 도치에 대해 또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not until Rick and Lisa had been seeing each other for 5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리카하고 리사가 아, 뭐냐, 서로 만난 지 지금 5년 동안 인데, 아, not until니까 5년이 어떻게 not until에서 뭐뭐 하고 나서야 이런 말이죠. So getting married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근데 뭐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, 그 다음에 보기 보고서 말 그대로 해석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, 어떤 거? 결혼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. 요런 내용 들어가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될까? Not until 있으니 일단 A랑 B는 제낀 상태에서 C랑 D 중에 하나죠. Did they? 자, 그들은 뭐 했다? 고려했다. 그들은 시작했다. 뭐를 고려하기 시작했다. 그들은 고려했다. 뭐 심지어 시작하는 거를 고려했다. 해석해 보면 답은 나오죠. 그죠? 그들은 심지어 시작했는데 뭐를 getting married. 이제 그 결혼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, 2번은 뭡니까? 자, 2번은 지금 강조된 거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동사를 강조하니까 이 begin 앞에 2번이 들어간 거예요. 강조어라서. 네. 네, 콤마가 네, 그런 것 같은데. 요거 타이퍼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오케이. 아, 코마 때문에 틀린 거. 오케이. 코마 중요하죠.